지금까지 이런 요리 대결은 없었다. 흑과 백, 베테랑과 신예, 다양한 셰프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치열한 요리 전쟁. 맛의 끝판왕을 가리는 흑백 요리사가 여러분의 오감을 사로잡으러 왔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닙니다. 뜨거운 열정과 날카로운 칼끝이 맞부딪히는 주방. 셰프들의 땀과 노력이 빚어내는 요리의 향연. 향신료의 매혹적인 향과 냄비와 프라이팬의 경쾌한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순간이 예술입니다. 시간에 쫓기면서도 한 접시 한 접시 정성을 다하는 셰프들의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 경이롭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혼과 열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흑백 요리사는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요리의 예술성과 셰프들의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무대입니다. 한국 음식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그 속에서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셰프들의 도전이 펼쳐집니다. 재능 있는 셰프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꿈의 무대를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요리의 경지를 개척합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는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숨막히는 긴장감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에서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지금 바로 흑백 요리사와 함께 한국 음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준비 되셨나요?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미각을 사로잡을 최고의 요리 대결이 시작됩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주목해야 할 주인공들은 바로 흑수저 셰프들입니다. 이들은 화려한 배경이나 유명한 요리 학교 출신이 아닌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난 이들입니다. 이들은 성공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패기로 가득 찬 젊은 도전자들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들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합니다. 그들은 요리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요리 스타일을 개발해왔습니다. 어떤 이는 타고난 미각과 감각으로 독학으로 요리를 터득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식당에서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닭가 전통 한식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요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나 화려한 레스토랑 경력은 없을지 몰라도 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값진 열정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맞상대는 바로 요리계의 최고봉, 백수저 셰프들입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요리사들로 이미 수많은 상과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화려한 경력과 명성으로 이미 정점을 찍은 이들은 흑수저 셰프들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자 동경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재료와 장비를 사용하며 최상의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흑수저와 백수저의 불꽃 튀는 대결은 흑백 요리사의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과 꿈을 건 진정한 승부입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흑수저 셰프들의 땀과 열정은 세상을 뒤엎을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그들의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요리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흑백 요리사의 중심에는 바로 백종원, 안성기 두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요리를 평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이고 참가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심사평으로 흑백 요리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백종원은 요리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창의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안성기는 미식가로서의 섬세한 감각을 바탕으로 심사에 임합니다. 요식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백종원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단순함 속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요리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간단하지만 깊은 맛을 내는 요리를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기교보다는 맛으로 승부하는 그의 심사 기준은 많은 셰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원의 심사평은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이며
참가자들이 자신의 요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배우이자 미식가로 알려진 안성기는 섬세하고 예리한 눈빛으로 음식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맛과 식감의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그는 음식의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고 그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를 내립니다. 백종원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안성기의 섬세한 미각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며 참가자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냅니다. 이들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이 탄생합니다. 흑백 요리사는 단순한 요리 경쟁 프로그램을 넘어 최고의 요리 명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음식 문화를 이끌어가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요리의 예술성과 한국 음식의 다양성을 널리 알리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흑백 요리사는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진정한 맛의 축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실력파 셰프들은 저마다의 개성과 특별한 비법을 담아 자신만의 요리를 선보입니다. 부산에서 온 젊은 셰프는 바다의 향기를 가득 담은 신선한 해산물 요리로 시선을 사로잡고 제주도에서 온 손맛 좋은 할머니는 전통 한식 디저트로 푸근한 정을 선사합니다. 서울에서 온 신예 셰프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과감한 퓨전 요리로 한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흑백 요리사는 셰프들에게는 열정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이며 시청자들에게는 한국 음식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셰프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화려한 요리의 향연, 흑백 요리사와 함께하세요.